싫다니까. 왜 싫은데? 아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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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엄마는 수영장 가기 싫어. 모르는 수영장 가고 싶단 말이야. 친구들도 다 와. 엄마랑 손잡고 수영장 가는데 자만 집에서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이게 뭐야? 아이, 집에 욕조 있잖아. 욕조에 찬물 담그고 거기서 수영장 놀이하면 되지. 아, 욕조랑 수영장이면 어떻게 같아? 수영장 가자 가자 가자. 수영장 가자고. 가 가. 아유 아유 싫다니까 싫어 싫어. 아 여보. 어? 아 요루루가 이렇게까지 쫄았는데 어 그러지 말고 나 쉬는 날에 같이 어 주말에 수영장 가는 게 어때? 아유 여보. 싫어요 싫어요. 아아 왜 왜 그러 왜 그러는데 요루루가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말이야 어? 응. 싫어. 아유. 아 여보. 아 왜 그러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아유 이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 가면. 오호. 그러면은 가자, 어 가자. 어 바로 갈 수는 없었고 없고 다 다음 주 토요일 나가는 건 어때? 좋아. 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래. 알았어. 어, 그래, 좋아. 그러면은 시원하게 우리 수영장 말고 해변가로 가자. 해변가? 그럼 더 사람이 많은데. 아휴, 수영장, 해변가, 해변가면 비키니. 아이, 지륵지륵 살찐 것 좀 봐. 내 뱃살 넝출넝출 아주 그냥 출렁출렁 거리네. 아휴, 이래서 어떻게 비키니를 입지? 아, 그래. 아유, 해변가 수영장 가기 전에. 지옥의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지옥의 다이어트. 응, 응. 아유 출근 날이네. 어유 출근 날 출근 날 출근 날. 여보 유루야 내려와서 밥 먹자. 예. 밥 먹을 시간이네. 그래 오늘은 스테이크 그리고 엄마는 당근. 띠용. 띠용. 아니 나는 스테이크인데 왜 여보는 당근이야? 아니 나는 전생에 토끼였는지 당근이 참 좋더라고. 토끼는 난데? 여보는 완전 육식주의자인데. 아 오늘부터 채식하기로 했어. 채식하려고. 아 그래? 아이 그럼 너가 그럼 먹자 요루야. 맛있어. 어, 여보도 한 입 먹지 그래. 어? 한 입? 한 입만 먹을까? 아, 아니야. 아유, 나는 채식주의자. 오늘따라 여보가 뭔가 수상한데. 아, 어쨌든 어, 밥 잘 먹었어. 어, 요루야 빨리 학교 가자. 잘 먹었습니다. 아, 조심히 갔다 오고 잘 가요. 요루야 아무래도 이게 어? 엄마가 좀 수상한 거 같지? 모르겠어. 다녀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아 요리 왔어. 마침 잘 왔네. 방금 다 했어. 요리가 오늘 되게 좋아하는 거 엄마가 준비해놨지롱. 내가 좋아하는 거? 핫도그. 핫도그잖아. 잘 먹겠습니다. 근데 엄마 거는? 엄마는 있잖아. 우리 요리가 먹는 것만 봐도 엄마는 배가 불러. 에이 엄마? 그래? 아, 그래도 엄마가 만든 건데 엄마도 한 입 먹어. 한 입? 아니야. 우리 요리 먹어. 먹어봐. 어때? 어때?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소세지가 탱글탱글하고 빵이요. 보들보들한 게 정말 환상이야. 엄마 진짜 한 입만 먹어볼래? 아니야. 엄마는 옛날부터 핫도그 싫어했어. 아 근데 소시지가 그렇게 탱글탱글해? 맞다. 응? 입에 딱 씹었는데 팍! 이렇게 맛있는 소시지는
어, 맛있겠다. 그래, 많이 먹어, 요루야. 어, 엄마도 한 입 먹지. 엄마는 옛날부터 핫도그 정말 싫었어. 맛있게 먹어. 맛있어. 그래. 아이고, 우리 회사 앞에 이거 치킨을 싸게 팔아가지고 오늘 치킨 3마리를 샀네. 오늘 저녁은 내가 사온 치킨으로 먹으면 되겠다. 아, 이거 우리 여보하고 이거 딸내미가 엄청 좋아하겠네. 치킨 먹을 생각에. 호호. 아, 여보 여보. 어, 여보 왔어? 아, 이거 뭐 생선은 뭐야? 왜 걸어놨어? 아, 배고플 때마다 이제 보면서 밥 먹는 상상하려고. 아, 우리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왜 갑자기 자린 고비야? 아이, 아니, 아빠. 요루야. 응? 내 아빠가 뭘 사온 줄 알아? 어, 이 냄새는 치킨 아니야, 치킨? 짜잔! 치킨 세 마리를 사왔다고. 치킨은 역시 1인 1닭. 좋았어, 좋았어. 자, 여보도 여기 앉고, 어, 우리 딸도 가운데 앉고. 자, 우리 치킨 한 마리씩 먹는 거야. 어, 치킨 한 마리씩 먹는 거라고. 어, 푸짐하게 먹는 거야. 자, 앉아서 한번 먹어보는 거야. 아, 뭐야. 여보. 어?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어? 내가 말했잖아, 난 채식한다고 위에 있는 생선 볼 거야. 아니, 어? 맛있겠다. 치킨 맛이 난다. 와. 아, 요리야. 응? 아, 치킨을 뭐 치킨이랑 뭐해? 어? 먹어야지. 아, 여보, 요리야, 치킨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다리를 쫙 뜯어서 입안에 쏙 넣어가지고 뼈까지 그냥 쭉쭉 빨아먹는 거야. 아, 여보, 채식주의자라며. 맞아. 아, 여보, 그럼 안 먹을 거야? 나 그럼 내가, 어, 여보, 치킨은 어?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 어, 아, 안 생각날 때 먹어, 알겠지? 어, 안 먹을 거, 알았어. 아이고, 다 먹었다, 꼭. 역시 치킨을 먹고 트름을 한번 해줘야 돼, 어. 맛있어, 맛있어. 아, 오늘 저녁은 정말 맛있게 먹었다. 여보, 진짜 안 먹을 거야, 치킨? 나는 절대로 치킨을 먹지 않을 거예요, 여보. 알았어. 나는 뭐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방에 들어가 있을게. 어, 여보가 왜 웬일로 치킨을 받아가고 오늘따라 밥을 안 먹지? 아, 여보, 벌써 밤 12시네. 잘 자. 여보는 잘 자고 있나? 아, 너무 배가 꼬르륵거려서 못 참겠네, 더 이상. 안 되겠다. 진짜 딱 한 입만 먹어야지. 냉장고에서 이 닭고기를 꺼내서 한 입만 먹어볼까? 아, 배부르다. 아, 근데 이렇게 고칼로리 음식을 먹었지만, 아, 그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 되지. 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래, 내일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자. 아, 요루야. 아? 엄마를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다. 뭐야, 쟤 엄마 오늘 아침에 그거 한다고 했는데. 그러게. 엄마가 오늘 뭐 한다고 했었는데. 아, 어, 아침 일찍 나가서 뭐 운동한다고 그랬었는데. 몰라, 엄마 피곤한가 봐. 어제 늦게 잤나? 나 어쨌든 이거 토스트 하나씩 먹고 가자. 배고파. 언제 되냐. 아, 여보!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네. 아, 요리야, 그냥 빨리 가자. 에,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엄마, 지금 몇
무슨 줄 알아? 오후 5시라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쪽잠은 어떡해. 아 뭐야, 5시, 오후 5시면 몇 시 안 됐네. 오후 5시? 오후 아, 5시라고? 아 진짜 엄마, 너무 늦잠 자는 거 아니야? 나 씻고 올게. 아침에 운동하려 그랬는데 아 늦잠 자가지고 이제 가족들 올 시간이라 운동도 못 가네. 아휴 야 내일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운동하면 되지. 아유 아유 이렇게 될 거지 그냥 더 자야겠다. 아휴 씨. 아휴 아휴 힘들어. 아휴 숨 찬다. 아휴 이렇게 폭염적인 날씨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 정말 어?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니까. 아주 안 좋은 거야. 맛있는 고기, 맛있는 버이가 있어요. 어, 완전 맛있겠다. 어, 젊은 누나, 젊은 언니, 이거 한 입만 먹어봐. 먹으면 꽉꽉 죽는다니까, 맛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정말 맛있겠다. 에이 이런 건 얼마 안 쪄.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지. 얼마 안 쪄. 아이 그래요? 그러면 딱 한 개만 먹어볼까? 아니 그래 먹어. 이 스프. 아 스프. 우와 완전 맛있네. 아 그래 어? 이 파이도. 그렇지 파이도 먹어야지 파이도. 너무 맛있다. 이 초코칩. 돈은 내셔야지. 돈이요 여기. 이거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외상으로 할게요. 아니 아줌마 이걸로는 안 되지. 아줌마 멈춰봐. 아줌마 아유. 돈은 내놓고 가. 아유 나중에 외상으로 할게요. 아유 됐어요. 아유 이게 저끼리 왜 그러는 거야. 아유 됐고. 아유 오늘 너무 많이 먹었네. 생각해 보니까 저 이상한 아줌마한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 하면 되지. 아휴 집이나 돌아가야겠다. 저녁 먹을 시간이네. 역시 파이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파 묻어서 먹어야 돼. 이렇게 파 묻혀서 먹어야 된다고. 아유 오늘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 아 괜찮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 왜 그래요 다들? 여보? 응? 오늘 그 해변 가기로 한 날인데. 오늘 해변 가기로 한 날이라고? 그래 우리 이렇게 수영복도 입고 지금 다 준비가 다 됐어. 여보 오면 돼. 어? 이 나를 위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한 건데. 빨리 수영복 입고 와.